과연 어떤 비법으로 성공했는지 속속들이 농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실한 누에자리에 망을 덮는 부자농부. 이거 왜 덮는 거예요? 누에가 커지기 때문에 큰 누에실 잠실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망을 치면은 누에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갖고 뽕잎을 먹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래갖고 옮기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망을 치고 있습니다. 뭐 준비 다 됐으니 이제 뽕잎 대령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부자농부와 어떤 관계이세요? 아드님이에요? 기요. 네? 아들이요. 아, 친아들이요? 사촌아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귀농하러 왔는데 그 우리 어르신들이 저를 이쁘게 봐주셔갖고 그냥 아들 하고 계십니다. 사촌아들 일 잘해요? 잘하죠. 성실해요 사람이. 그걸... 이 사람은 이제 이 동네에서 여기저기 대인사 체험도 하고 일도 해주고 또 배운 사람이잖아요. 대학교 다 졸업한 사람이라 딴 사람보단 말귀도 잘 안 듣고 행동도 열심히 잘하고 그런 게 이제 거기서 그걸 보고 한 거죠. 어르신들 말씀 잘 듣고 누에 치는 법을 배운 지 6년. 이제 누에 박사가 아주 다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키우고 있는 누에는 백옥잠이라고 하는 누에고요. 이 백옥잠이 5령 3일 되면은 5령 3일 기능성 식품 누에가 되는 거고 거기서 4, 5일을 더 키우고 실크 뽑기 직전에 누에로 가면은 백옥잠이 홍잠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고치를 지면은 과거에 우리가 실을 뽑았던 그 실크가 되는 겁니다. 누에가 네 번째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5령이 되는데 그때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보급을 받았고 종균을 하게 됩니다. 종균을 하게 되었고 기존의 누에를 키우듯이 고치까지 계속 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눈꽃 동충하초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망 위로 올라와 뽕잎을 먹던 누에들을 살포시 상자에 옮기고 이제 턱 마음껏 크라고 넓은 잠실로 이사를 합니다. 애지중지 키운 어린 누에를 옮겨 운도장처럼 넓은 잠실에 살포시 펼쳐놓는데요. 이제 잘 먹고 쑥쑥 클 일만 남았죠. 한창 먹성 좋은 누에들을 위해 농부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누에의 유일한 먹거리, 뽕잎을 수확해 나르는 것입니다. 동네 분들까지 손을 보태러 와주셨습니다. 여기는 우리 그 여사님이고 저쪽은 마을 이장님이십니다. 농업은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장님의 큰 도움을 받았고 이장님 마을 주민들과 어르신들 모시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 좋고 누에 살기 좋은 이 마을은 옛부터 양잠업이 성행했던 곳. 그 명맥을 지금도 잊고 있답니다. 거의 옛날에는 이게 저희가 거의 8, 90%가 농사를 지었는데 옛날에 지금 이제 옛날에는 그 입는 실크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해가지고 많이 그만두시고 지금 저희가 저희 동네 남아있는 농가가 지금 한 50% 정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실크를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지금은 이제 먹는 건강식품. 누에를 먹어요? 네, 가공해가지고. 아하, 먹는 누에? 어, 그거 기대되는데요. 선생님은 여기 토박이세요? 아니요, 저 작년에 이쪽으로 귀촌했어요. 귀촌해서 적응하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힘든 줄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도 도와주러 오신 거구나. 네, 윈윈. 그래요, 서로 도우며 같이 누에를 키우는 마을 사람들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누에에게 주는 뽕잎은 뭐가 다른가요? 이게 누에한테 주 먹이가 되는 누에용 뽕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손가락 셋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그 청일뽕입니다. 오대용 뽕은 과상이오라고 그랬고요. 넓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들이 많이 달려있죠. 오, 입모양만으로도 구분이 되네요. 뽕잎을 수확하는 방법도 따로 있나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연약한 잎이 가지로 변하거든요. 가지로 변하기 직전에 연약할 때 이렇게 똑
끊는 거. 누에 먹기 좋은 연약한 잎만 딱딱. 이렇게 한 알은 묵직하게 들어도 누에들 먹이 생활하면 하하 힘든 줄 모르고 일하고 있답니다.